인생 나눔 교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인문정신 문화진흥사업으로 은퇴한 숙련 세대가 이제 세상을 준비하는 새내기 세대의 멘토가 되어주는 사업입니다. 사회적 성취가 높은 은퇴 숙련 세대가 멘토링을 통해 멘티의 미래에 기여하고 돌봄과 지지가 필요한 새내기 세대는 숙련 세대의 경험 지혜를 통해 자기 삶의 기획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숙련 세대와 새내기 세대가 친구가 돼 소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은퇴한 숙련 세대가 새내기 세대의 친구가 될수 있을까요? 그리하여 스승이 될수 있을까요? 마침내 새내기 세대가 스스로를 말하고 자신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게 될까요?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 곳이 인생 나눔 교실입니다. 숙련 세대가 자신을 성찰하고 멘토로서 준비하고 멘토가 된 숙련 세대가 새내기 세대인 멘티를 만나 소통하는 과정이 멘토링의 입문 가치입니다. 이는 서로의 인생을 꺼내고 나누는 과정이며 서로가 친구가 되고 스승이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 인생 나눔 교실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운영되는 것일까요? 사람의 변화는 훈계와 지시 혹은 잔소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보편적인 교육 방법인 토론을 통해 변화를 합니다. 공자가 제자들과 나누는 이야기 역시 토론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질문을 주고받거나 함께 이야기 나눔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다섯 가지의 인문학적 원리로 구성했습니다. 그 시작은 성찰이며, 마음 열기, 태도 배우기, 상호 배움을 통한 세대 간 소통을 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다시 멘토와 멘티는 스스로를 성찰하게 됩니다. 인생 나눔 교실의 원리 속에서 구현해야 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무엇이 숙련 세대와 새내기 세대에게 의미와 재미를 만들 수 있을까요? 또한 무엇을 중심으로 만나야 할까요? 이는 무엇을 인문 가치로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사회를 진단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인문 가치가 도출됩니다. 한국 사회는 단기간에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지만, 현재는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모두가 지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또 행복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사회가 인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인생 나눔 교실은 인문 가치 중에서도 세대 간 소통의 가치를 탐색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며, 사람과 세계가 만나는 과정입니다. 또한 새내기 세대는 이런 경쟁 사회 속에 태어나 어릴 때부터 입시와 취업 등 과도한 교육열에 시달리며 꿈과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인생 나눔 교실의 멘토링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극복한 숙련 세대가 이제 막 고민을 시작하는 새내기 세대와 지혜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숙련 세대의 경험을 통해 사회를 간접 경험하게 합니다. 이들에게 요구되는 이 시대의 인문 정신은 어떤 것일까요? 인생 나눔 교실은 응원, 기다림, 경청, 소통, 나눔, 배려, 상상, 행복 등의 단어들을 통해 인문 가치를 전달합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주체, 즉, 인문 가치를 실천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주체는 바로 숙련 세대 자기 자신이며 새내기 세대입니다. 숙련 세대와 새내기 세대가 각각 주체로 인문 가치들을 실천함으로써 숙련 세대가 새내기 세대를, 또 새내기 세대가 숙련 세대를 서로 지지하고 기다리고 경청하고 소통하고 나누고 배려하고 상상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나눔 교실의 가치입니다. 그리하여 인생 나눔 교실은 사람이 주체가 돼 관계, 소통, 나눔을 통해 행복을 만드는 가치를 담았습니다.
사람, 관계, 소통, 나눔, 행복은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필요한 가치지만 마음이 가난한 오늘날 더욱 중요한 인문 가치입니다. 스스로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스스로 이리저리 궁리해보고 결정한 것을 검증해보면서 충분히 실수를 해야 가능합니다. 인생 나눔 교실은 멘토링 과정을 통해 새내기 세대도 스스로 생각해보고 결정한 것을 실행하면서 충분히 실수의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그러나 이는 숙련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사회는 언제나 새로운 것을 만나는 변화와 속도의 세계이기 때문에 숙련 세대들도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현실에서 적응해보지 못한 것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 나눔 교실은 멘토와 멘티, 즉, 숙련 세대와 새내기 세대 모두 함께 배우고 성찰하고 생각해보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멘토와 멘티가 주체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방에 의한 멘토링은 금물입니다. 강의와 상담은 멘토링의 주된 방법에서 제외했습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경계를 허물고 융화되어야 하고, 멘토링 과정은 자연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누리 과정은 사람을 전면적으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비로소 멘토와 멘티는 상호 배움이 가능하게 됩니다. 인생 나눔 교실의 멘토링 가이드는 말 걸기, 발견하기, 탐구하기, 기획하기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행위의 주체는 멘토와 멘티가 되도록 설계됐습니다. 인생 나눔 교실에서 제시하는 4개의 활동은 놀이의 주된 행위입니다. 동시에 인류가 발전해온 기본 행위입니다. 또한 이는 바라보고 말 걸기를 통해 상호 간의 의미, 즉,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인생 나눔 교실의 멘토링 가이드에서 중요한 작동 원리는 질문하기와 상상하기입니다. 멘토와 멘티의 만남의 장소와 시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멘토들과 멘토를 돕는 튜터들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튜터와 멘토가 가진 원천적 문제 해결 능력을 최대로 올려줄 것입니다. 질문하고 상상하면 자신의 인생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멘토링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바로 변주하는 행위입니다. 인생 나눔 교실은 획일화된 인생을 거부합니다. 하나의 가치를 믿지 않습니다.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될 만한 하나의 가치가 있다면 생명에 대한 사랑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삶의 방식과 문화적 태도를 가지고 제시된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변주할 수 있습니다. 인생 나눔 교실의 프로그램은 변주되도록 만들어진 가이드며 이를 통해 멘토와 멘티의 만남이 주체적일 수 있습니다. 인생 나눔 교실은 질문하고 상상하며 길을 만들고 흔들리고 변주되면서 함께 성장하고 성찰하는 현장입니다.